지대 변화. 소장농이 지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이게 이제 지대입니다. 보통 땅값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대는 소장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대가, 그걸 우리가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대가 바뀐대요. 알 수 없는 용어에서 알 수 없는 용어로 바뀝니다.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뀐대요. 한자를 알아도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대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소장농들이 기존의 지주한테 땅 빌린 대가 어떻게 지불했었니? 땅을 빌리면 얼만큼? 자기가 농사 지은 거에 절반을 줬었죠. 이거는 기준이 뭐가 된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지대예요. 그 비율지대를 타조법이라고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로 지급하는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일정량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정액지대에 있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눈물겹다. 눈물겹다. 조는 모습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어. 이거 용어는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냥 타도로 외우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타조법, 도조법 일일이 기하는 것들, 이게 뭔 뜻인지 한자 용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타도로 외웁시다.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타가 훨씬 더 익숙한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타도로 말되는 걸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학생들은 도타로 헷갈릴 일이 없겠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도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료를 두 가지, 비율지대하고 정액지대가 있는데요. 뭐가 더 좋아 보이니? 정액이 좋아 보여? 자, 그리고 자, 자다가 깼지요. 이상한 색드립을 날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자, 누가? 일정량을 정해놓고 하는 건 사실 농부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 부지런한 농부. 능력이 좋은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을 정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농부, 게으른 농부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100가마 정도에 수확할 수 있는 너무 낮았다. 평균적으로 이제 100가마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논이 있다고 칩시다. 수확량이 대략 한 100 정도 된다고 쳐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늘어날 때는 150으로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50으로 줄어든다라고 칩시다. 이럴 때 지주와 농민이 각각 얼마씩 나눠갔는지 한번 비율지대일 때와 정액지대일 때 차이를 좀 숫자로 볼까요? 자, 숫자 채워넣으실 수 있겠죠. 해봅시다 한번. 일단 비율일 땐 당연히 절반씩 나눠 먹습니다. 50대 50이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을 빌리는 값을 갖다가 50으로 정했다라고 쳐요. 그럼 일단 이 숫자들을 다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확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들. 일단 여기서 50을 가졌을 것이고 문제는 얘네 둘이죠. 수확량이 늘어났을 때 각각 배분이 어떻게 되니? 절반씩 하니까 75대 75가 되는 데 비해서 일정량을 정해놓게 되면 농민 수입이 100이죠. 자, 숫자는 우린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니? 이 늘어난 왕창 수입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반면에 줄어들었을 때 볼까요? 25대 25가 되지만은 농민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게으른 농민들한테는 뭐가? 비율이 그나마 낮다. 그리고 이제 뭔가 능력 있는 농민들한테는 일정량을 정해놓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지주라고 봅시다. 농민이 쳐 자고 있어요. 자, 농민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장 농민이 쳐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야,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내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뭘 할까? 간섭하겠죠. 자, 하지만 이런 식의 일정량의 땅을 빌리는 값이 정해져 있을 땐 간섭을 하면 될까 안 될까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얘가 처자던 간에 뭘 하던 간에 열심히 일하던 간에 내 소득은 똑같습니다. 간섭이 없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쪽에 얘기를 넘어가서요. 모내기 확대 실시된다고 그랬었죠. 사실 지주들은 소장농들이 모내기 하는 거 싫어해요.
반면에 소장냉들은 어떻게든 이마오짝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벼는 굉장히 비싼 작물이기 때문에 벼와 보리를 이모작을 하게 되면은 벼 수확량의 50%를 일단 소장료로 받아요. 그런데 겨울에 걸쳐서 다음에 봄까지 짓는 보리 농사는 소장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쌀만 받고 끝내요.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는 벼농사 지은 것만 절반을 받고 보리농사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벼농사 지을 때 이모작해서 보리농사 짓게 되면은 보리는 100% 자기 거죠. 이모작 어떻게든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주 입장에서 봅시다. 이 둘 중에 망칠 확률이 높은 농사는 뭐니? 벼농사죠. 그래서 지주 입장에선 야 너 지금 벼농사 말아먹고자 나한테 요만큼 코딱지만큼 갖고 온 다음에 저 벼농사 지었으니까 이제 겨울에 지은 보리는 다 질 거예요. 낄낄낄 그러면서 다 가져갈 거냐? 라는 생각 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주는 이제 모내기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농민이 이모작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야, 쌀 50 감아 줄게. 내가 여기서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마. 내가 뭘 하든 간에 망치든 간에 어쨌든 네 수입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뭘 할 수 있다. 이쪽에 비해서 비율지대일 때가 아니라 정액지대일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기의 자유롭게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자, 사실 상품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작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담배 농사 진다고 칩시다. 저 담배 농사 지었습니다. 여기 담배 가지세요. 그러면서 담배 절반 가져옵니다. 별로 갖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삼 같은 경우에 상품화를 하려면 5년은 키워야 돼요. 아, 첫 해 수확이 없네요. 지대 드릴 게 없습니다. 낄낄낄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일정량의 지주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의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이 이제 비율에서 정액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물로 주다가 나중엔 그냥 돈으로 줘버리기도 해요. 화폐로 주는 식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참고 삼아서 그냥 써놓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조선시대 농업에서 후기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들이고요. 책에서 이제 설명들 보겠습니다. 자, 두 차례의 전란 이후에 나름대로 지주들도 애쓰고 농민들도 애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모내기법입니다.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모내기법, 김매기, 잡초 뽑는 걸 김매기라고 해요. 김매기 횟수를 줄여주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늘려줍니다. 김매기 횟수를 줄여준다. 여기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 늘려준다. 위쪽 얘기입니다. 한편 논에서의 보리농사, 소장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장농들이 크게 선호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모내기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전엔 사람들이 아, 여기 저수지 없어 모내기 못해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라도 모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물 관리하는 시설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밭농사 견종법이 널리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아리 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텃밭 동아리 계십니까? 있는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밭은 평평하지가 않죠.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디다 심게?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작물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랑이고요. 여기가 고랑이에요.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심는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 자. 바람이 막혀주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가뭄에 강해집니다. 물이 마르게 되면 위에서부터 마르겠지. 그래서 물 흡수가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뭄에 강해지고 그리고 바람에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심을 때 장점이고요. 반대로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감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어디 심어야 될까? 이런 데다 심어야겠죠. 그래서 작물에 따라 적절하게 방법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고랑에다 심는 걸 견종법이라고 한대요. 나중에 이제 텃밭 가꿀 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보리라든지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랑에다가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력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사 관련된 얘기 예의상 하나 했습니다. 뭐 농사직설과 그리고 지난번에 농상지표 두 개만 대부분 나오는데요. 후기도 왠지 예의상 하나만 줄쳐봤습니다. 이번 경제지라는 농촌백과사전이 편찬되기도 한대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줄은 좀 천천히 치시고 설명 먼저 끝낼게요. 자, 모내기 합니다. 그러면서 효과들이 있었죠?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변화입니다. 지주들은 소작을 주는 대신에 노비를 통해서 직접 경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해서 광작을 하시는 분들 부자가 됩니다. 부농층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 여전히 힘들었고요. 자신들의 토지를 헐값에 내놓아서 빈농으로 몰락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 분화라는 것들,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또 하나의 대세기도 해요. 예전에 조선 전기까지는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수공업자들 대부분 힘들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에 농민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반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들었습니다. 자, 이전에 시험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향반, 잔반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동네에서만 큰 소리 치는 애들 향반, 그리고 완전히 몰락해버린 잔반까지. 양반층도 이제 무조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들도 생겼다라는 얘기죠. 수공업자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처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들 분화고요. 조선시대 후기의 대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작지조차 얻기 어려운 농민들, 농촌에서 품팔이, 품이라는 건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을 팔아서, 즉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도시로 옮겨가서 상공업에 종사하고요. 일부는 광산이나 포구 같은 곳에 가서 임노동자,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소작농들 열심히 맞서 싸웁니다. 소작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였고, 이거 경작권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소작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권리는 뭐냐면은 소작농들이 지주한테서 그 땅을 계속해서 빌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권리기도 하죠. 지주 입장에선 이 땅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든 아니면 안 빌려준 내 맘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이런 권리는 누굴 위한 걸까? 소작농들을 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작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납부 방식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도 소작농들 자유로운 영농을 추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주와 전호의 관계, 지주는 땅주인, 전호는 소작농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신분적 종속관계, 이쪽 왼쪽에 있었죠? 간섭이 있는 관계, 이런 게 바로 신분적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는 구식이다라고 해서, 옛날식이다라고 해서 봉건적 관계라고도 부릅니다. 간섭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이제 경제적 계약관계, 그건 어느 쪽일까? 이쪽이겠죠. 자유롭게 간섭이 없는 것, 경제적 계약관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본주의적 관계다라는 표현도 써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치킨집 하는 거나 똑같죠. 임대료 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치킨집으로 얼마를 벌든 간에 나머진 다 내 소득이 되는 거죠. 일정한 대가를 주고 땅을 빌렸으니까 그것만 이행하게 되면 더 이상 뭔가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일부 농민들 인삼, 담배, 목화, 약초, 마늘, 채소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할 건데요. 의외로 이제 쌀의 상품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쌀이라는 이 독특한 애들을 보겠습니다. 자, 상품 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이 헷갈릴까봐 쌀은 빼넣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상품 작물의 원래 의미는 뭐다? 팔기 위해서 생산한 물건이죠. 그래서 쌀은 농민들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비싸요. 쌀 한 가마를 팔면 잡곡이 두 가마가 나옵니다. 가난한 농민들,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농민들 입장에서 쌀을 먹는 건 사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쌀은 다 갖다 팔고요. 잡곡을 사다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쌀은 역시 이런 의미에서 팔기 위해서 생산한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사실 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쌀의 상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요. 그리고 상품 작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의 일반적인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최대 10배 정도까지도 소득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부자 농민이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농업에 관련된 얘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